공 제쳐놓고 다시 손교차 돌파시도 오른손을 보는 습니다. 뒤쪽 데이터도 수비네요. 네, 불어나오면서 한번 바꾸 던집니다. 공교차 정확합니다. 그러면 네. 도망치는 데는 공격 늦은 상황을 아, 드리블 치고 들어갑니다. 승리에 대한 의지가 없을까요? 네. 아,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30득점에 대한 의미를 좀 계속 해줘봐요. 일단 그 30점을 이제 하기가 힘든 이제 점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제 커리어상 이제 최고 득점이기도 했고 조금 더 이제 그런 득점을 하려면은 좀 운동 많이 따라주고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커리어상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이청현 걸러치어 치마 김민구 잡아줬고 성규창 네. 해결합니다. 아 중요할 때 성규창 선수 잘해주네요. 오늘 성규창 현재 25득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과연 헬드볼이 되느냐. 아 브라운이 뺏었습니다. 아 노태웅 선수 아. 성규창 앞에 킵도 네. 득점이 좀 마치 아, 성규창 선수 아주 과감했어요. 네. 야 추가 자유투까지 얻으면서 넉점 차로 달아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문태용 선수는 드리블을 칠 때 전 브라운 선수가 앞에 있잖아요. 선질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뛰면서 좋아하는 네. 팬들의 모습. 자 이거는 파울이죠. 자 아직까지 뭐 시간은 있어요. 삼성으로서는 저 송규창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요. 축하자유까지 네. 축하 문자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격이 시카 편이니까? 네. 오리온과 6강 플레이오프를 했습니다. 예선전 플레이오프에는 전경기에서 주자에서 득점을 했고 현대모비스 4강 이후 득점이 떨어졌다. 어때요? 아쉬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정확히? 네 기억이 나요. 이제 뭐 6강에서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4강 이제 모비스랑 하면서 좀 뭐 1차전 치르고 뭐 2, 3, 4차전 이렇게 뭐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제 스스로에 대한 활약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또 2년 연속 그렇게 플레이오프 4강에서 멈춘 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를 좀 파이널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조금 이제 파이널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서 결승은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자, 2019년 정창진 감독님과 만났습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워낙 이제 선수들을 되게 잘 지도하신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했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후련이 엄하고 이제 힘들다는 이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순간은 또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시즌을 치러 보니 정말 제 자신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걸 느끼고요. 또 그렇게 이제 힘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좀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이제 제가 원했던 플레이가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이제 많은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들게 훈련을 했고 거기에다 또 교실도 하나 갔어요. 미드레인지 점퍼 정확도가 높아졌으면서 옵션도 또 다행이었는데 본인은 이전과 어떤 점이 다르게 훈련을 했고 다른 결과가 생기고 공격 옵션이 변하는지 워낙 이제 전성인 감독님께서는 조금 더 슈팅에 대해서 슈팅 무빙슛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뭐 BCN에 많이 쌌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체력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셔가지고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던 게 시즌에 이제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활동량, 좀 더 지치지 않은 체력 약간 이런 걸로 이제 상대팀의 우위를 가져가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좀 더 승리를 했던 경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더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이러이러한 플레이나 뭐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떤 노력들이 결국 그 1부 20시즌 3라운드 MVP라는 또 결실이 되었습니다. 자, MVP는 어쨌든 특별할 것 같은데 그건 좀 기분이 어땠어요? 자, 이렇게 뛸 수 있단 말이에요. 송교창과 날렸어요. 송교창의 센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송교창 선수 아주 몰아붙이네요. 시간 없습니다. 바베석과 송교창. 자, 굉장히 중요할 때거든요. 오늘도 송교창의 차는 날은 없습니다. 원희승리 최준용 9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송교창 리바운드. 자, 과감한 돌파했는데 마무리되지 않았고 송교창 넘겨줬습니다. 이정현 쏩니다. 표정을 쳤습니다. 가로라이즈 수비 다 모아놓고 김건에게 블락샷. 자, 멋진 블락샷 송교창. 수비 폭이 상당히 넓죠. 석점 이번에 짧았습니다. 송교창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바운패스 인사이드 원인 슬랩. 원래 프로여가지고 이제 뭐 라운드 MVP지만 뭐 저한테도 굉장히 또 이제 특별하게 느꼈던 이제 상이고요. 어쨌든 그 라운드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한테 주는 상이니까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뭐 4라운드, 5라운드, 뭐 6라운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커졌는데 또 이제 안타깝게 5라운드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이 빨리 종료가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쉽고 플레이오프를 이제 진출했다면은 이제 좀 더 좋은 플레이로 이제 팬분들께 보답을 드릴 수 있었던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쉽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20년 1월 16일 KT전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의 기록이 있었어요. 최연속 200개 미쳤죠. 아, 그때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 그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까먹어가지고. 예. 그 주변에서 200개 미출전이라고 얘기해줬을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때 뭐 이제 SNS나 뭐 이제 많이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알았던 것 같은데 제가 벌써 200경기를 뛰었다는 거에 저 스스로도 놀랬고 네, 벌써 이제 좀 더 이제 뭐 이제 그런 기록에 대해 좀 욕심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뭐 1000경기를 뭐 노릴 수 있을 만한 1000경기 한번 뭐 노력을 한번 해볼 만한 네, 노력을 한번 해봐야죠. 1000경기 목표 한번 가고 있다. 리바운드 안에는 전주 KCC 유현준 자, 넘어와서 빠르게 연결 유현준 다시 안쪽 잘 봤습니다. 네. 인사이드 득점 블랑거나 포스터 외곽으로 송교창 올라갑니다. 네. 석점 송교창의 석점포. 자, 외곽에서 훑어내는 수비 김현민 송교창 당황했습니다. 샤클락 4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안쪽으로 라거나. 네. 들어갑니다. 예. 네. 자, 이대성 넘어옵니다. 패스 연결 바로 던집니다. 그렇죠. 석점 송교창! 네, 부산 KT는 역시나 서울 삼성과의 경기인데 원정 네. 경기입니다. 수요일에 경기가 있어요. 송교창 석점 들어갑니다. 근데 친구들이 졸업을 했나? 다 대학교를? 네, 다 졸업했습니다. 다 이번에 들어온 신규 선수들이. 네. 근데 본인은 벌써 친구들 졸업했는데 벌써 라운드 MVP가 됐고 200경기라는 걸 떴는데 그거에 대한 뭐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 뭔가 아 내가 얼리엔티를 나름 잘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얼리엔티를 나왔어서 잘됐다, 잘 생각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각자만의 뭐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가지지 못한 거를 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온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뭐 특별히 뭐 잘 생각을 했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뭐 그냥 제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왔을 뿐이지 뭐 제가 뭐 더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동기들은 뭐 이제 한 저처럼 한 3, 4년 지내서 정말 잘하면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선수로서 최고의 영예인 MVP 후보에 올랐습니다. 좀 아쉽게 놓쳤지만 그래도 내가 MVP 후보에 올랐어? 이런 약간 기분도 저는 그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요. 네. 왜냐면은 조금 더 MVP를 뭐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정말 MVP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됐을 때 좀 더 받는 거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고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는 좀 더 좋은 이제 가드 형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형들이랑 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플레이를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플레이가 조금 더 이제 저희 팀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게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돼가지고 뭐 제 목표는 이제 항상 뭐 통화 우승이지만 또 그거와는 별개로 항상 이제 좋은 경기력, 재밌는 경기력으로 이제 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송교창 비어 있는데요. 송교창 네. 깔끔합니다. 네, 이것이 송교창 선수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제는 팀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에게 인사 한마디. 이번 17일부터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입장이 가능하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말 저희가 재밌는 경기력으로 이제 경기장에 찾아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뛸 테니까 항상 들어오셔서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도 항상 열심히 뛸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